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보시려면은 자연산 민어새끼 통치입니다. 통치로 살짝 말려가지고 쪄먹거나 아니면 지리탕에 드셔도 너무나 맛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20미하고 30미하고 8미하고 10미하고 다양한 사이즈로 갖고 온 상태입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목포수역 하러 입환장에서 자연산 민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지금은 중복 이후다 보니까 수치하고 암치하고 구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연산 민어 수치로 갖고 오고요. 그중에서 순도 좋은 걸로 갖고 옵니다. 보시다시피 순도가 좋은 게 영상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걸로 갖고 오고요. 이번 주가 연휴 피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고 맛있는 걸로 드셔야 됩니다. 그만큼 맛있는 자연산 민어 갖고 오고 수치 민어로 갖고 온 상태입니다. 정말 맛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연산 민어의 살아있는 모습을 제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목포 수협 입환장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자연산 민어가 나옵니다. 한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한민어 같은 경우는 수치하고 암치하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배가 나온 거는 암치고 배가 나오지 않는 거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민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민어를 경매받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아있는 민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좀 더 이제 살아있는 민어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큰 사이즈를 제가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정말 여름 보양식 하면 자연산 민어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보양식으로 유명한 자연산 민어고요. 그만큼 맛있고 살도 쫀득쫀득하고요. 민어전 먹어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산 민어는 여름에 꼭꼭 드셔야 되는 대표적인 생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자연산 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어 드시고 싶은 분들은 꼭꼭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